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네, 신축 관광 호텔이다. 타이틀이죠? 네, 신축 네, 관광 네, 호텔 네, 이렇게 타이틀을 보시고 본 물건을 브리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까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은요, 모텔 황제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모텔 황제 위에 주소 나가고 있죠? 예, 모텔 황제의 예, 블로그 주소입니다. 예, 모텔 황제 블로그 주소 하나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모텔 황제 블로그에 예, 들어오시면 보다 많은 정보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네, 본 물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네, 118422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 4월 17일부터 네,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대지가 상당히 넓죠? 305평입니다. 연면적 네, 1512평. 매가 현재 소유자 동의하에 네, 140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당연히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110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인수가 30억의 모텔을, 관광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 1억 2천입니다. 객실수 네, 60개죠. 네, 주차 충분하고요.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2017년 약 2년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죠. 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공시지가 한 평당 1,130만 2,479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네, 소유자께서는요, 원시 취득을 하셨죠? 네, 언제? 네, 2017년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4월 17일 날, 네, 원시 취득을 하시고, 네, 현재까지, 네,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요. 입지는, 네,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네, 입지하고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네, 모텔이 어떻습니까? 호텔이 어떻습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숙박업소가 분산된 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본 물건은 네, 인근에 숙박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상권이에요. 임금 독점상권. 네, 분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딱 호텔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신축이고 관광호텔이고 역세권이고 독점상권이고 여기 안에 여러분이 내포되어 있는 게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는데요. 월 매출이 1억 2천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월 매출이 한 1억 4천 정도 나오면 상당히 좋은데요. 1억 2천이다. 이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죠? 모텔 황제가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요.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이 네, 월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월 매출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정점. 현재 모텔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모텔의 월 매출이 극대화. 이 정점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요. 일반 호텔보다 또는 일반 모텔보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이 정점을 찍는 이 기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점을 찍다가 약간 이제 하락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예. 이 기간이 말이죠. 이 기간이, 일반 모텔이나 일반 호텔보다 관광 호텔이요. 관광 호텔이
이 기간이 더 많이 예, 소요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면 관광 호텔에 와서 이제 투숙 계시는 숙박객분 일반 모텔과 일반 호텔에 비해서 수요층이 약기 때문에 이 기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호텔은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프리미엄이 있죠. 예, 기간이 모텔이나 일반 호텔보다는 더 많은 기간을 이 기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되듯이 더 많은 기간까지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을 이렇게 조금 누리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월 매출이 현재까지는 정점을 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텔 황제가 봤을 때에는요. 이 정도 조건이면은요. 한 1억 4천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관광호텔은 이제 예, 우리 고객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부대시설이 있죠. 예,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레스토랑 예, 또는 이제 카페 그 다음에 뭐 커피숍 예. 커피숍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가라오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우나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이렇게 부대 시설이 있는데요. 이 수익률은 말이죠. 예, 객실 수익률과 비교를 했을 때 객실 수익률과 이런 부대 시설 수익률은요. 객실이 훨씬 높습니다. 객실의 수익률이 왜 그렇죠? 예, 이쪽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객실에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오히려 객실 수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그러는 겁니다. 주시설은 객실이고요. 일반적인 그 위에의 시설은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보실 때는 항상 객실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지, 부대시설에 유념을 두고 투자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실 거는 객실이다. 주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꼭 호텔이나 관광호텔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과 이자 지급액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정적인 투자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자. 지금 현재 소유자처럼요, 80억만 융자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융자 네, 80억을 받고 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셔야 되죠? 14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60억이네요. 네, 60억을 투자하시는 A투자자의 네, 이자 네,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네, 지급액 80억이면은요 3.5%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2억 네, 8천만원 네,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면 2,300만원 네, 이렇게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초기 투자 자본 60억을 투자하시는 A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월 매출 1억 2천만원 중에서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4,700만원이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하시면 7.4% 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물건이고요. 공격적인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적인 네, 투자자 이자 지급 공격적인 투자자는 모텔 황제처럼 최대 용자 110억까지 이제 받는다라고 가정하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죠. 그러면 자기 자본
자기자본 30억 이렇게 투자하시고요. 예. 이자 지급액 한번 볼까요? 예. 이자 예. 지급액. 이자 지급액은요, 110억이면은요, 이자율이 4.5%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1년에 총 이자가 4억 9,500만원, 네, 한 달에 4,100만원, 네,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고요.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요, 초기 투자자금 얼마 투자하시죠? 네, 30억 이렇게 투자합니다. 30억 월 순수익 2,900만원이죠? 네,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주시면 기대 수익률은요 1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텔 황제가요 이 물건을 여러분께 또 브리핑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수익률이 높으면 여러분이 모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고 본래 배울 점이 좀 일관된 내용만 다 배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밖에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물건, 이 호텔과 모텔은 개별성이 아주 강한 물건인 특수 물건이죠. 그래서 각각의 개별성이 강한 물건을 모텔 황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물건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 매출이 조금 1억 2천이면은 매출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이게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점을 찍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해당 관광호텔은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이 어딥니까? 정점을 찍지를 못하고 있죠? 현재 시점은 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게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요,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해당 관광 호텔은 임장을 가서 보시니까, 지금 매출이 1억 2천만 원을 올리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이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의 리스크는 예, 하락하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의 시장 가격에 맞는 매매 가격을 여러분들이 지급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 거는 모텔을 매수하시고 창업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리스크죠. 이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예,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낮다고 보면 안 되겠죠? 네,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은 해당 물건을 여러분이 보유하고 싶다.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 자산 가치도 있어 보인다. 내가 열심히 하면 운영하면 월 매출 1억 4천에서 1억 5천까지도 내가 올릴 자신이 있겠다. 라는 여러분이 현재 리스크가 크지만 내가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내가 자생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두드려야 될까요? 어디를 두드려서 여러분이 모텔을 취득해야 되겠습니까? 객실 수를 더 넓힐 수가 있습니까? 객실이 60개인데 객실 수를 뭐 80개씩 여러분이 20개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시지가를 한 평당 갑자기 막 높게 여러분이 조정해가지고 대출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딱 하나죠? 네, 딱 하나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매가죠, 매가. 이거는 이제 호가입니다. 현재 호가, 예, 소유권자는 140억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이 매매 가격을 140억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서 모텔을 취득하시면은요, 자기 자본도 안정적인 투자자의 자기 자본도 그만큼 하락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의 자기 자본도 그만큼 하락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하락을 한다면 조정을 해서 하락을 한다면 수익률은 그만큼 더 상승하겠죠. 네, 자기 자본과 기대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높여야만이 리스크를 하락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예,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처분하실 때에도 시세 차익을 또 그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예, 월 매출을 1억 4천에서 1억 5천까지 올릴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거를 포인트를 보여주시고 임자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요건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 매가를 네, 조정을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가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해당 물건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매가가 여기 이제 매가가 이제 20억이 나왔습니다. 20억이 나왔는데요. 매가 대비 월 매출이 적정한 월 매출보다 하락하고 있는 물건이구나. 정점을 찍지 않고 있는 물건이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모텔 황제가 기대 수익률과 이자 지급액을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물건은 모텔 황제님이 말씀드리는 안정적인 평균적인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겠다. 분석해드리죠.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 낮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이나 또는 뭐 신축 관광 호텔이나 역세권이나 독점 상권에 내 요건에 충족이 되는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임장을 가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내가 매출을 이 정도 올릴 수 있는지 여지를 판단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매매 가격을 적정한 선까지 조정을 가하셔서 현재 시점에 있는 리스크를 하락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줄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는 거. 매매 가격을 낮게 형성을 해서요.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한다든지 융자를 적게 받는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네, 상승시키는 일단 효과를 먼저 누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절차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